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루버드 클럽에서 한인 노인들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인 노인들도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보건 혜택을 받도록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우리 한인 동포 사회는 정부가 승인한 문화적, 언어적으로 편한 서비스 에이전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어와 문화 장벽에 부딪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 아리랑 시니어 센터는 지난주 토요일 갈라 행사를 마련하고 아리랑 시니어 센터의 설립 경위와 그동안의 활동 등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정식 주 토론토 총영사와 에토비코의 시의원, 도나 캔스필드 주의원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캔스필드 전 주의원은 기조 연설에서 한인 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do so with their own culture, own language, own food, and the comfort in a community center that's meeting their needs. And it should be resourced not only by the Korean community, but also by all levels of government who bear a responsibility. 또 이번 행사에 만 달러를 기부한 김진영 가정인은 그 누구보다 한인 노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뜻을 같이 했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인 말만 할 수 있는 양론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시고 딴 데 들어가시는 건 아주 힘드십니다. 들어가서 사시는 거 보면 제가 아주 힘들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양론을 더 만들고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김은희 이사장은 지금껏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제부터는 한인 사회가 힘을 모아 정부에 요청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펀드레이징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호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십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계속 부탁드리고 이날 행사에서는 손자의 편지 낭독과 남성 중창의 하모니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외에도 행사 참석자들은 기금 마련 경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아리랑 시니어 센터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리랑 시니어 센터는 조만간 타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한인 노인을 돕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